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신문과 방송을 보면서 생활했던 것과는 환경이 지금 급격하게 한 4, 5년 사이에 많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지금 이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대부분 또 동참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데요. 저희 우리나라 어르신들 카카오톡 대부분 다 하세요. 예. 요새 뭐 밴드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사실 그런 것들 통해서 어떤 변화에 지금 동참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이제 잘못된 어떤 정보들이 유통되는 뭐 위험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간혹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야, 그건 사람 할 짓이 못 된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는 인간적인 게, 이건 비인간적인 거다.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살란다. 심지어는 우리 애들은 그런 거 못하게 할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과연 그게 옳은 태도일까 하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속이는 겁니다. 속는다는 거 생각하고 보세요. 화면 보시면 읽어보세요. 스마트 기기의 이용은 배우는 사람이 영혼의 망각을 일으킬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억력을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유산물을 주게 될 뿐이다.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세요? 네. 공감이 가세요?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한 그 어떤 그 활용 이런 것들은 진실이 아니라는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런데 이 글은요, 2500년 전에 문자가 발명됐을 때 플라톤이 그 친구인 파이디루스와 한 얘기예요. 보시면 문자의 발명은 배우는 사람의 영혼의 망각을 일으킬 것이다 하고 아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2500년 전에 우리 그 굉장히 그 현인이신 철학자들이 문자를 발명하면서 그런 불안감을 느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문자의 발명이 우리를 후퇴시키나요?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만드나요? 아까 보셨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똑같은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때문에 우리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나라가 더 어려워졌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인간의 욕구를 바탕으로 변화, 그러니까 발전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네. 너무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네. 이 변화는 또 2500년쯤 지나면 그때 우리가 했던 고민, 갈등들이 마치 아무 의미도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변화 속에서 살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